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 넷 제가 발행하는 신문인데 여기에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 올라왔어요. 앞으로 농업이 망한다. 농업이 완전히 망합니다. 농사 사람이 뭐 심고 타작하고 그다음에 뭐콩 뿌려가지고 콩 수확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망합니다. 전통 농업의 소멸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 농업이 왜 소멸하는지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가지고요. 공기하고 물에서 단백질을 수확해버려요. 공기하고 물 그리고 미생물을 뭉실뭉실 키워가지고 고기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거기에서 뭐 비타민도 집어넣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요. 자,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간단한 가스에서 단백질을 또 생산해내는 그래서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독일입니다. 독일 연구진이 만들었어요. 전통 농업을 넘어서 미생물로 단백질을 수확하고요. 새로운 식량 시대를 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 연구진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전 세계 식량 문제 해결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서 미생물 가지고 단백질, 비타민 B9을 생산하는 이 기술은 농지 없이도 영양가 높은 식량을 생산하는 길을 열었다. 이제 농부들 다 끝났습니다. 농부 끝나고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지금 전부 에너지 미생물로 단백질 만들고 비타민 B9 만들고, 그죠? 영양가 높은 식량을 생산합니다. 이게 이제 퍼먼테이션이라 그래요. 퍼먼테이션. 우리가 현이 고기를 그죠? 배양하는 거. 이거를 배양육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퍼먼테이션 정밀 발효육. 발효 고기를 발효시키는 게 있어요. 발효육. 그런데 이제 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맥주 제조와 유사한 원리입니다. 맥주 안에다가 집어넣고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그죠? 그 뭐로 만들어요? 술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구진은 맥주를 만드는 발효 과정에서 영감을 얻어서 효모에서 설탕 대신 가스를 사용하고 아세트산을 공급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효모는 아세트산을 이용해서 단백질과 비타민 B9을 생산해냈습니다. 이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발견으로 식량 생산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 기계가 여기 요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만든 썸네일에 나온 요 기계죠. 예, 이게 뭐 효모를 가지고 뭉실뭉실 키워가지고 단백질을 수확하고요, 그죠? 식량을 생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쌀에 고기 맛이 들어가 있는 쌀 고기를 생산하는 이런 기술을 발표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로 단백질을 수확한다 이런 겁니다. 그죠? 이 실험실 단계니까 이런데 이미 배양육은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수십 개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배양육 고기를 배양해요. 그다음에 정밀 발효육 회사들도 굉장히 이제 큰 회사들이 나왔고 요것은 지금 독일에서 개발한 건데 효모에서 가스와 아세트산을 그죠? 집어넣었더니 이 효모가 단백질과 비타민 B9을 생산해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이 또 첨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속 가능한 미래 식량 시스템, 미래 식량을 하려면은 거기다가 그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죠. 가가지고 뭐를 막 심어요. 그죠? 그러려면 땅이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고 거기에 비료를 쓰거나 아니면 해충, 그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쓴다면은 기후변화에 도움이 안 되죠.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데도 이게 농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주는 겁니다. 그죠? 공기와 물에서 단백질 수확하는 기술이에요. 식량 안보를 강화합니다. 급증하는 세계 인구를 위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니까 고기를 그저 막 소를 방목해가지고 호주 같은데 호주의 땅의 절반이 방목해서 소들을 풀어놔요, 그죠? 그놈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냥 꼬리 자르고 목 자르고 눈알 빼내고 이렇게 끔찍하게 할 필요 없이 이게 동물 복지라고 합니다. 그 없이 단백질을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먹어요. 이렇게 영양 불균형도 해소를 해서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양 불균형을 문제를 해결합니다. 농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기술입니다. 그죠? 농부도 소비자도 농부는 농작물 재배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채식주의자도 좋고 비건 뭐 이런 식습관 가진 사람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상용화를 위해서 그죠?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생산 최적화해야 되겠고 식품 안정성 확보해야 되겠고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잘안 먹어요. 이제는 다잘 먹죠. 이제는 뭐 비건 고기 많이 먹는데 이처럼 미래 식량 시대를 향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그죠? 전통적인 농업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 연구진이 개발한 거고요. 이거를 정리를 딱 하면은 독일 연구팀은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만으로 단백질과 비타민 B9을 수확했어요. 우선 박테리아가 수소와 CO2를 아세트산으로 전환시키고요. 효모가 아세트산과 산소를 섭취해서 단백질과 비타민 B9을 생성하고요. 수소와 산소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얻기 때문에 거의 공짜로 얻습니다. 이런 연구를 누가 했느냐? 라르구스 앙게넨트, 예, 연구자입니다. 책임 연구자가. 이는 맥주 제조와 유사한 발효 과정이고 효모에 설탕 대신에 가스와 아세트산을 공급한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봤더니 85g의 효모가 1일 단백질 필요량의 61%, 효모가 85g 정도, 1kg도 안 돼요, 그죠? 85g 효모로 가지고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거의 절반 이상을 그죠? 만들 수 있고요. 6g의 효모로 비타민 B9을 6g, 그죠? 달걀보다 적어요. 6g의 효모로 또 비타민 B9을 또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보다 아주 질이 높은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깨끗한 에너지, CO2 사용, 탄소 감소, 토지 이용 줄이고 생산이 가능하고 농지 보존 그죠? 가능합니다. 여기에 뭐좀 있어요. 각 나라마다 이런 개발들을 많이 해가지고 토지 사용 없이 그죠? 효모를 가지고 만드는 이스트라 그러죠. 이스트 효모를 가지고 만들어낸 뭐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뭐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효모 이런 것도 있고 비타민 B군을 5종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안 먹어본 건데 그죠? 인터넷에 나온 걸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전통 농업이 소멸하고 공기와 물에서 단백질 수확해서 뭐 모든 거다 한다. 그죠?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앞으로 이 앙게트 박사예요. 앙게트 박사가 식료품점에서 단백질 대체품으로 연구팀이 효모를 구매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냥 가가지고 효모만 구해가지고 그냥 풍풍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최적화해야 되고 식품 안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경제 분석을 수행해서 시장에 관심도를 높여야 되고 뭐할 일은 아직까지 많다. 그렇지만은 토지 사용하지 않고 비타민과 단백질을 동시에 매우 높은 생산 속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건 놀랍다. 그래서 채식주의, 비건주의 뭐 이런 거 GMO 안 먹는다, 이런 사람들, 그죠? BGMO,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다. 그죠? 어필할 수 있겠죠? 저도 이거 사 먹고 싶어요. 오히려 농사 지으면 그게 엄청나게 많은, 그죠? 병충해를 위해서 막 농약 엄청나게 치거든요. 그죠? 우리가 지금 걱정되는 게 모든 곳에서 농약을 빼내기 위해서 그냥 몇 분간 물에 담가야 되고, 뭐, 식초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거 이제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농약이라는 게 없어지죠? 이렇게 농업이, 전통 농업이
변해서 공기와 물에서 단백질이 생산하면은 농약 회사들이 다 망합니다.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농협 망합니다. 농협 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서 아주 사회를 변혁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I 종합지 AI넷을 보시면 많은 새로운 기사들이 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그리고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2034 이렇게 많은 새로운 정보들을 엑기스로 아주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